40대에 들어서면서 질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항산화 효소들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항산화 효소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이 같은 해독작용을 통해서 암, 치매, 당뇨병, 뇌졸중, 아토피, 파킨슨병, 폐손상이나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그리고 관절염 등의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고 피부 노화도 방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항산화 효소들은요, 40세에는 25세에 비해서 50%가량 줄어들고요. 60대에는 무려 최대 9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브로콜리 새싹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항산화 효소들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따라서 해독, 항산화, 항염증, 손상된 DNA 복구를 촉진하는 것이죠. 이에 SCI 논문만 15편을 보유하고 계시는 오석중 박사님께서요, 브로콜리 새싹 추출 설포라판 신물질을 개발하셨다고 해요. 무려 생체 이용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먹어보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남겨놓았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직접 키웁니다. 예, 기술도 있습니다. 키우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포라판이 함유되게끔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종자를 선택해야 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던 일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고 저희가 설포라판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양배추에서 나오는 설포라판하고 브로콜리 새싹에서 나오는 설포라판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밝힌 것처럼 다양한 십자가를 다 해봤는데 브로콜리 새싹이 가장 최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종자도 선별했고, 그 다음에 재배 기술도 어떻게 키워야 그 안에 추출했을 때 설포라판이 가장 많고 이게 핑크색이 나오는지 이 재배 기술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요 설포라판 그 브로콜리 새싹을 직접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노력입니다. 저희가 셀레늄 넣어가지고 그냥 고시형 항산화 제품으로 건강기능 제품. 시중에 보면 일반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그 브로콜리 새싹 분말만 갈아서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설포라판이 없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들어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먹으면 설포라판이 만들어진다라고 강구하는 거죠. 아니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편현의 박사님은 설포라판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브로콜리 새싹에 보면 그 설포라판에 전구체가 있습니다. 글로콜라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식물체 세포벽 안에 미로신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좀 평상시에는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이게 미로신에제가 밖으로 나오면서 글루코라판인을 하고 만나서 이게 설포라판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설포라판이 방어 기작의 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브로콜리 새싹을 그냥 끓여버렸습니다.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미로신에제 죽습니다. 단지 뭐만 뽑아냈냐면 글루코라판이라는 전구체만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외부에서 무청에서 효소를 미로신에이지를 뽑아가지고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설포라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도 훌륭했어요. 이것도 왜?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이게 추출 방법에서 완전히 다르게 전용이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미로신에이지를 자체 미로신에이지를 쓰지 않고 외부 걸 썼고요. 그리고 다른 파이토케미컬은 다 없애고 브로콜라판인만 뽑아내서 같이 썼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게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효소는 자기 효소를 써야 된다. 자기 식물체가 브로콜리 새싹이 갖고 있는 미로신에이지를 써야 된다. 그리고 다른 파이토케미칼들이 브로콜리 새싹에서 갖고 있는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손상시키지 말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추출의 방법에 있어서 온도에 있어서 굉장한 센서티브하게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추출을 다 하고 있죠. 특허도 내고요. 네. 그래서 이 저희가 추출 온도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떻게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뉴트리언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 추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구체에 포커스 맞추고 외부에서 효소를 갖고 와서 설포라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설포라판의 안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라 브로콜리 새싹 안에 있는 효소를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그리디언트들 그대로 남겨두면 분명히 이것들이 이 설포라판을 침구체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분명히 안정화를 시켜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서 그 존 사켓스에게 쓴 추출 방법이 아닌 저희들 나름대로의 추출 방법을 해서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핑크색이 나오고 그 안에 설포라판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했더니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이게 상온에서 유지가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갖고 있는 something new입니다. 이게 추출의 어떤 테크놀로지. 딴 데서는 지금 다 브로콜리 새싹 스프라우트를 포기했는데 종자만 썼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직접 종자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서 다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요거는 이제 어쩌면 회사의 노하우고요. something new는 추출 방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제 해봤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하는 것들이 아무리 내가 표준화를 시킨다 해도 배치별 배치별 차이가 이게 얼마나 5mg들 하루 복용량. 예. 보통이 들어있다고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실험 방법이죠. 예, 실험 방법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험 방법. 여기는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셨죠.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페이퍼를 내서 SCI 페이퍼를 내서 거기서 나온 그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해줄 데가 없으니까 이 설포라판이라는 분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상온에서 유통을 하는 것 때문에 일단 뭐 브로콜리 새싹뿐만은 뭐 유통이 가능하죠. 이제 안에 설포라판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만성 질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드시고 좋으니까 또 주변에 만성 질 또 나이가 들면 대부분도 없는 거 또 그분들 소개하고. 드린 것처럼 시중에 보면 일반 식품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그 브로콜리 새싹 분말만 갈아서 판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 설포라판이 없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설포라판이 있다라고 그냥 들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먹으면 설포라판이 만들어진다라고 강구하는 거죠. 아니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 설포라판에 전구체가 있습니다. 글로코라판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식물체 세포벽 안에 미로신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이게 미로시네제가 밖으로 나오면서 글루코라파닌을 하고 만나서 이게 설포라판으로 만든 존슨 아켓스 대학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브로콜리 새싹을 그냥 끓여버렸습니다. 미로시네제 죽습니다. 단지 뭐만 뽑아냈냐면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전구체만 뽑아낸 거예요. 존슨 아켓스 대학은 미로시네이즈를 자체 미로시네이즈를 쓰지 않고 외부 것을 썼고요. 그리고 다른 파이토케미칼은 다 없애고 글루코라파닌만 뽑아내서 같이 썼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효소는 자기 효소를 써야 된다. 자기 식물체가 브로콜리 새싹이 갖고 있는 미로시네이즈를 써야 된다. 그리고 다른 파이토케미칼들이 브로콜리 새싹에서 갖고 있는 다른 파이토케미칼을 손상시키지 말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추출의 방법에 있어서 온도에 있어서 굉장한 센서티브하게 저희가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추출 다 갖고 있죠. 특허도 냈고요. 네. 그래서 이 저희가 추출 온도에 따라서 했을 때 어떻게 설포라판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뉴트리언트가 어떻게 존재하고 이 추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안정화되는지 스테빌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러니까 존슨 아켓스 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구체에 포커스 맞추고 외부에서 효소를 갖고 와서 설포라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설포라판의 안정성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라 브로콜리 새싹 안에 있는 효소를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 인그리디언트를 그대로 남겨두면 분명히 이것들이 이 설포라판을 침무체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분명히 안정화를 시켜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서 그 존슨 아켓스 대학에서 쓴 추출 방법이 아닌 저희들 나름대로의 추출 방법을 해서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핑크색이 나오고 그 안에 설포라판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했더니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5일 정도는 이게 상온에서 유지가 되더라.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갖고 있는 something new입니다. 이게 추출의 어떤 테크놀로지. 그리고 두 번째는 딴 데서는 지금 다 브로콜리 새싹 스프라우트를 포기했는데 종자만 썼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직접 종자를 키워서 거기서 추출해서 다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요거는 이제 어쩌면 회사의 노하우고요. something new는 추출 방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얼마나 함유돼? 5mg 들 하루 복용량.
돈이 들어있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있습니다. 실험 방법이죠. 예, 실험 방법이고, 그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실험 방법. 예, 그러니까 그 분석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분석 방법이 있고. 예, 예. 그러면, 그러면은 분석 개수에서, 여기는 오미의 그램이, 그거는 없고 자기들이 메일로 저한테 보내는 거죠.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건 없고요. 저희가 페이퍼를 내서 SCI 페이퍼를 내서 거기서 나온 그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는 해줄 데가 없으니까 이 설포라판이란 분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상온에서 유통을 하는 것 때문에 일단 뭐 브로콜세사 분말은 뭐 유통이 가능하죠. 이제 안에 설포라판이 없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구매를 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이제 만성 질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드시고 좋으니까 또 주변에 만성 질 또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없는 거 또 그분도 소개하고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시켜 줘서 이게 마치 만병 통치약처럼 보이는 네. 담양에 있는 에코 월드팜 현장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가 항자죠. 두 번째가 항자죠.